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에는 그 제목을 경계를 넘어선 만남이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보면 위법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생각들 가운데 통혼하지 말라, 교류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또 이방인들의 그 무법한 행실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보다는 고립되는 정도까지 이르도록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을 베드로가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경계를 허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고넬료 사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촉망받는 로마의 장교와 갈릴리 어부의 삶이 서로 만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을 서로 연결하여 주시고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가시는 그런 주님, 또 변화를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돼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넬료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또 오늘도 그 보낸 사람들, 종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고넬료의 삶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하였고 오늘도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난 경건의 표지가 무엇일까? 그 표지가 우리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치면 25절에 나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배 민족의 군대 장관, 군대 장교인데 이런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향하여서 피지배 민족의 한 평범한 사람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베드로를 공경하였는데 그 이유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그냥 손을 들어서 거수 경례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시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그 행동을 취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공경심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가 보냈던 사환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22절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느님 앞에 있나이다. 그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말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당신이 전달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4절에 나오는 그 24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지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 자기 친척, 가족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이 믿음의 삶에 인도하고 그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지시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에게 말을 들으라라는 것인데 자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귀중한 말씀, 이 귀중한 기회, 여기에 모두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경건의 표지를 무엇으로 볼까? 또 다른 표지는 그가 말한 대로 제9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의 표지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0절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 고넬료야 부를 때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넬료가 의인이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경건의 표지들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경건의 표지들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약속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군대 백부장, 특별히 군대라는 환경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명령, 뭐 상명하달, 위에서 하라고는 해야 되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로마인으로서 이방 문화 속에 자라났던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이 같은 경건의 표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표지는 무엇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넬료처럼 의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